네,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래스호퍼의 기본 수칙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간단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게 확대를 해갖고 여기에 그 박스를 하나 그릴 건데요. 여기 원점을 시작으로 해서 한 변의 길이가 100인 박스를 하나 그릴 겁니다. 거기에 랜덤 포인트를 몇개 찍을 거예요. 제가 둘, 셋, 넷. 랜덤 포인트를 4개 찍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포인트들을 연결해서 곡선을 만들고 그 곡선을 원점을 기준으로 어레이를 할 건데 지금 이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박스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 랜덤 포인트를 찍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적어드리자면 전체 프로젝트 이름은 조형물 만들기라고 지을게요. 첫 번째로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면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박스 안쪽에 랜덤 포인트를 한 4개 정도 찍을 겁니다. 그다음에 랜덤 포인트 찍은 4개를 갖고 컵을 하나 만들 건데 그다음에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원형 어레이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려드릴게요. 랜덤 포인트로 찍은 커브가 있는데 커브가 원점을 기준으로 어레이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조형물이 되려면은 저 커브가 이렇게 파이프로 두께가 적용돼야 됩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그래스호퍼로 만드는 이유는 처음에 랜덤 포인트 찍는 4개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원점 기준으로 어레이 할때 어레이 그 숫자 지금 12개, 13개, 5개, 8개 그 숫자라든지 파이프의 레디우스를 제가 파라메트릭하게 조정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먼저 좀 알려드릴 텐데 같이 만들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빈 화면에서 같이 시작해 볼 겁니다. 화면은 여기 원점을 보고 있어야겠죠. 그래소퍼에서는요 여기 컴포넌트를 갖고 올때 위에 있는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갖고 오지 않고 여기 커맨드 창을 더블 클릭해서 갖고 옵니다. 이 행동 수칙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캔버스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요 서치 창에다가 제가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센터 박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하나하나 컴포넌트 이름을 써드리는데 이건 나중에 강의를 좀 놓쳤을 때이 위에 있는 텍스트를 검색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콘이 똑같은 게 있으면 그 녀석을 갖고 오면 얘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풋과 아웃풋에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에 있는 텍스트가 무엇의 출력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디스플레이에 드로우 플레임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서 하진 않고 이미 다 외웠기 때문에 꺼놓고 작업하는데요. 이렇게 켜놓고 하는 것보다 컴포넌트가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나중에 컴포넌트 연결해서 알고리즘 만들었을 때 보기가 좋습니다. 플레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SYZ에다가 숫자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검색창에다가 숫자를 바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검색창에 숫자 엔터, 숫자 엔터. 다 50이라는 숫자를 X, Y, Z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숫자를 바로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면 그 숫자가 들어간 컴포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50, 50, 50이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50, 50, 50만큼 떨어진,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육면체에 제가 랜덤 포인트를 찍을 건데 그때 사용되는 게 Pop 3D입니다. Populate 3D. 이거는 R에다가 영역을 그리고 N에다가는 개수를 넣게 되어 있는데 제가 포인트 4개를 옆 박스 안에 만들 거기 때문에 R에다가는 센터 박스를 그리고 N에다가는 숫자 4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여기는 컴포넌트들 이름이라든지 아이콘 그리고 R, N, SP가 각각 무엇인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면체가 만들어지고 그 박스를 기준으로 안쪽에 랜덤 포인트를 4개 만들겠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곡선을 만들 건데 지금 라인 화면에는 센터 박스 컴포넌트도 그리고 파퓰레이트 3D로 만들어진 포인트도 둘다 화면에 보여지고 있죠. 나중에는 뷰포트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센터 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Q를 누르시면 얘가 화면에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이 포인트도 라이노 화면에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합니다. 컨트롤 Q를 눌러서 어느 정도 화면을 관리해 주셔야 쾌적한 작업 환경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센터 박스 같은 경우는 화면에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이 진한 회색으로 표현되고 얘는 밝은 회색으로 표현되는 게 라이노 뷰포트에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랜덤 포인트가 4개 찍혀졌으니 제가 여기다가 넙스 커브 컴포넌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4개의 랜덤 포인트를 기준으로 컨트롤 포인트가 찍힌 넙스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걸 잠깐 베이크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그 랜덤 포인트의 순서대로 컨트롤 포인트가 찍힌 넙스 커브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첫 번째는,
아, 커브를 원점 기준으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어레이한 커브를 파이프에서 두께 주는 것. 컴포넌트들을 갖고 와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폴라 어레이고요. 또 하나는 파이프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계속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면체의 안쪽에 랜덤 포인트를 4개 찍고, 그 포인트를 연결해서 넙스 커브를 만들고, 그것을 폴라오레레 하고 파이프 하겠다. 이게 끝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넙스 커브의 C에 커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폴라오레이의 지오메트리에다가, 그리고 여기 N 개수에다가는 제 12라는 숫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검색창에 바로 입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P가 뭐고 N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하나하나 나오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P 같은 경우는 원점으로 되어 있고요. 각도는 2.0파이, 즉 360도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또 손볼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이프를 줄 건데요. 2.3의 반지름을 갖는 파이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건데요. 파이프의 끝부분은요, 보통 이렇게 뚫리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2가 이제 엔드, 끝부분 캡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숫자 0이 들어가 있으면 none이고, 1이면 flat이고, 2가 들어가 있으면 round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플랫으로 할 건지 라운드로 할 건지 설정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우클릭하시고 none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라운드로 클릭하시면은 끝막음이 동그랗게 되는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건데요. 여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랜덤과 관련된 컴포넌트에는 항상 seed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s가 이제 seed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었다면은 저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랜덤이 랜덤이 아닌 거죠. 그 랜덤 seed에다가는 또 다른 정수 값을 넣을 때마다 그에 맞는 랜덤 값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 seed를 12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정수 값을 계속 넣을 때마다 계속 랜덤을 주사위를 다시 던져서 계속 랜덤한 값을 무한정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보통 라이노에서 커브를 각수 세팅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했을 때 들어간 인풋 파라미터를 보시면 밸류밖에 없습니다. 숫자 3개로 박스를 만들고, 랜덤 포인트 4개의 랜덤 시드의 원형 어레이 숫자 개수의 파이프 레디우스까지 얘네들이 다 인풋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모두 다 숫자, 밸류들입니다. 자, 이렇게 씌우는 거 있죠? 한개한개 이름 쓰려고 씌우는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걸 그룹이라고 하는데, 컴포넌트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잡고 컨트롤 G를 누르시면 그룹이 됩니다. 혹시 그룹을 하시면 컴포넌트 한 번에 잡혀가지고요, 같이 이동할 수가 있고요, 언그룹 하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언그룹은 이거 선택해서 지우면 언그룹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컴포넌트 하나를 그룹해서 살 부분을 우클릭하시면 여기 그룹 이름을 넣게 돼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 컴포넌트들의 이름을 적어드린 겁니다. 라인 화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제가 몇번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함수가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고, 여기에 사용된 인풋 파라미터로는 숫자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 방향 숫자를 늘리고, Y 방향으로 늘리고, Z 방향으로 늘리고, 점 개수를 늘리거나 또는 그 원형 어레이 개수를 늘리거나,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얘가 즉각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라이노 개체로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 베이크라는 과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프 우클릭하시고 계란 모양 베이크를 클릭합니다. 여기 어떤 속성을 넣을 거냐고 되어 있는데, 그냥 OK를 누르시면 바로 라이노 개체로 맡기게 되고요. 그러면 라이노에서의 그 회색 프리뷰, 그거랑 지금 빨간색 미리 보기가 겹쳐 보입니다. 이때는 여기 그래서프 창을 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 원형 어레이 개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그래서프를 켜신 다음에 원형 어레이의 개수를 늘린 다음에 늘리고 다시 베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프의 기초적인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아주 잘하셨고요.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는 실제 명령이 실행되는 곳. 그리고 이거는 인풋 데이터들이고요. 밸류와 지오메트리가 인풋이 될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밸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 이 선들을 와이어라고 합니다. 와이어들은 데이터가 흘러가는 장소, 노드는 실제 연산이 되는 곳. 포에서 미리 보기 된 개체를 라이노 개체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베이크라고 합니다. 이제 복습이었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그래서 포의 중요한 행동 수칙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